네, 안녕하세요. 대역죄인들의 북한산입니다. 저희가 그 Q&A를 진행한 다음에 원래는 저번 주에 모여서 스터디를 같이 하고 스터디한 내용을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갑자기 다시 또 저번 주 금요일부터 그 코로나가 다시 확산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래서 급하게 스터디를 취소하고 다시 이렇게 개인 촬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번 주 스터디는 저희가 원래 하고 있었던 배신자, 전향자 중에서 네 번째 인물이었던 유자광이라는 사람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유자광이 제가 이제 담당이었기 때문에, 유자광 스터디는 다음에 정식으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러분들께 유자광이라는 사람을 왜 우리가 주목해서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배신자이고 어떤 전향자인지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소개 영상이에요. 네. 그래서 유자광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왜 같이 스터디를 해볼 건지를 말씀드릴 건데, 먼저 유자광이라고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자광이라는 사람은 조선 전기, 아니면 조선 전체를 통틀어가지고 간신 혹은 권신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간신인데 언제 제일 유명해졌냐? 바로, 4개 사화. 우리 학창시절에 많이 외웠던 거 있죠? 예, 그중에서 첫 번째 사화인 무오사화. 무오사화 때 가장 주인공으로 활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유자광은 무오사화 때그 유명한 조이제문. 예, 조이제문을 일일이 본인이 해석을 해서 연산군한테, 그 당시 왕이었던 연산군한테 조이제문의 뜻은 이런 것 때문에 국왕을 지금 굉장히 능멸하고 있는 거다. 능상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능상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를 하나씩 까발린 사람이 바로 유자광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유자광이 연산군한테 조이제문의 내용이 지금 왕을 능상한다라고 말한 거는 이 조이제문의 내용에 찬성하고 있었던 그 당시 흔히 말하는 살인이라는 사람들을 굉장히 공격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자광이 왕의 권세에 빌어붙어서 살인들을 핍박한 그런 굉장한 간신이자 권신이다라는 걸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네. 그래서 유자광에 대한 이미지는 흔히 그게 강한데 사실은 유자광의 이미지를 자세히 뜯어보면은 간신이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만도 않아요. 자, 왜 그러냐? 그래서 저희가 스터디 때 유자광을 본격적으로 다루려고 했는데 유자광 인생 전체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전향을 총두번 합니다. 첫 번째 전향은 놀랍게도 같은 공신 계열, 흔히 훈구파라고 말을 하죠. 같은 공신 그룹이었던 한명회를 탄핵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종 즉위 초반인데요. 성종이 즉위하고 초반에 한명회의 권력이 너무 세지자 같은 공신 그룹이었던 유자광이 한명회를 탄핵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공신끼리 이렇게 탄핵을 했고, 그 당시 흔히 말하는, 아직 그 당시 살림이라는 세력까지 형성되지는 않은데, 어쨌든 살림으로 분류할 수 있는 대간이나 삼사에서도 유자광을 굉장히 지지를 합니다. 무오사업 때 유자광이 조이제문을 해석하면서 살림을 핍박했던 거에 비해서, 불과 한 10년, 20년 전에는, 대간이 유자광을 옹호하면서 한 명의 탄핵을 찬성했었던 거죠. 그래서 같은 공신 그룹을 이렇게 배신 혹은 전향했던 성종 즉위초의 한 명의 탄핵 사건이 바로 유자광의 첫 번째 배신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배신은 언제냐? 놀랍게도 중종 반정 때입니다. 중종 반정 때 유자광은 연산군을 내쫓는데 굉장히 큰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종 반정이 끝난 다음에 중종 반정을 이끌었던 가장 중요한 사람들한테 공신 자격을 부여하는데 이때 1등으로 선정된 사람이 10명 이하예요. 10명 이하인데 그중한 명이 바로 유자광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연산군 밑에서 무오사화를 겪으면서 권신의 그 반열로 올라섰던 유자광이 오히려 연산군이 쫓아나갈 때는 연산군을 비호해 주지 않고 연산군을 내모는 데에 일조를 하고 거기서 공신 1등까지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연산군을 배신한 게 바로 두 번째 전향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만 보면은 어떨 때는 공신에 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대간한테 붙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국왕의 위세를 빌어먹은 것 같기도 하고, 되게 헷갈리는 인물이죠? 자, 그러면은 도대체 유자강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 스터디 때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지만, 이거 하나는 여러분들이 미리 고민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뭐냐? 유자강의 특이성이에요. 유자강이 어떤 특이성을 가지고 있냐? 바로 첫 번째 특이성은 공신 그룹 중에서 무공을 세워가지고 공신 반영에 오른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당시 세조의 공신 계열로 부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세조가 일으켰던 계유정난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한명회 이런 사람들이겠죠? 아니면 그 이후에 신숙주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문신이에요. 문신. 문신으로서 계유정난 때 참여했다가 세조의 공신 그룹이 된 건데, 유자강은 그렇지 않아요. 계유정난이 일어날 때는 굉장히 어린 나이였고 관직에 진출하지도 않았어요. 유자강이 언제 공신 계열에 올라가냐면은 이시의 난을 진압할 때 큰 공을 세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공을 세워가지고 공신 계열에 참여를 하게 됐고, 특히 앞에 있었던 공신 그룹 한명회 같은 사람들이랑 다르게 좀 공신 반열에 오르게 된 나이가 좀 차이가 있죠. 그게 바로 두 번째 특이성입니다. 유자강의 두 번째 특이성은 세조 때 형성된 공신 그룹과 나이 차가 10살에서 20살 정도 난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무오사화 때 유자강이랑 같이 묶였던 세조의 공신 계열 중에서 뭐 이극돈이라는 사람도 있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윤씨 누구 있는데? 네, 그런 사람도 있고, 하여튼 그 세조의 공신 계열이랑 묶여서 유자강이 같이 무오사를 일으켰고 살인파를 몰아낸 것처럼 서술이 되는데, 사실 이극돈, 뭐 한치영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70대, 80대였어요. 그런데 이때 유자강은 60살, 60세였습니다. 즉 공신 그룹과 10살에서 20살 정도 나이차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나이차가 나는 것도 유자강의 특이성이라고 할 수 있고, 세 번째 가장 큰 특이성은 역시 유자강은 얼자 출신이라는 거죠. 네, 조선시대 때는 천첩 제도라는 게 있죠. 그래서 천인의 자식을 얼자라고 했는데, 그 얼자 출신이에요, 유자강이. 그래서 얼자 출신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관직에 오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관직에 오르기가 힘든데, 유자강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조 때 무공을 세워서 직접 세조가 발탁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유자강을 발탁할 때도 얼자 출신이라서 안 됩니다라는 반대가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조가 특별히 발탁을 해서 종삼품에 앉혀놓고, 그런 다음에 세조가 이제 정권을 이제 퇴위를 하게 되죠. 퇴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이제 뭐 남이의 옥사라든가 아니면 건주 여진을 정벌한다든가 이런 식의 무공을 세우면서 유자강이 계속 직첩이 높아지고, 얼자 출신으로는 최초로, 아마 그 이후로도 없을 거예요, 얼자 출신으로는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그 육조 당상관에 올라가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얼자 출신이라는 치명적인 핸디캡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신 그룹, 권신 그룹에 올라갔다는 게 또 하나의 특이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어떨 때는 공신 그룹에 있었다가, 어떨 때는 살인편이 되기도 했다가, 어떨 때는 왕편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차례 자신의 정치색을 바꿔갔고, 그리고 이런 공신 그룹 내에서도 굉장히 특이한 출신이나 특색을 가지고 있는 유자강이 도대체 왜 이렇게 여러 차례 전향을 했고 배신을 했고, 그리고 도대체 그 사람은 이렇게 배신을 하거나 전향을 할 때 어떤 걸 노리고 이런 걸 했는가, 혹은 어떤 걸 잃을 각오로 하고 이렇게 전향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같이 다른 스터디원들이랑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발제자여서 제가 제일 많이 공부를 하긴 했을 텐데, 근데 아직도 저는 조금 의문이 드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의문이 드는 게 많은데, 이거를, 그게 스터디의 목적이겠죠? 다른 스터디원들과 한번 얘기를 해보면서 유자강이 뭘 노리고 그랬는지, 혹은 뭐를 잃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일을 했는지 한번 고민해보면서, 그 시대를 살았던 유자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뭐 살인 때려잡았으니까 나쁜 놈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뭐 까보니까 정말 나쁜 놈이 맞는 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빨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갖고 그거를 잘 촬영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면 참 좋겠네요. 아, 참고로 유자강에 대해서 훗날 이런 평이 있어요. 조선시대 때 얼자를 많이 차별했는데 얼자를 차별하게 된 이유는 전부 유자강 때문이다. 왜냐? 얼자 출신으로 높은 데까지 올라간 유자강이 이를 그딴 식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로 얼자를 쓰지 않았다라는 평가가 18세기의 어떤 실학자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이 평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유자강은 그만큼 조선시대 내내 얼자이자 그리고 아주 간악한 간신으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유자강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왜 전향을 했는지 왜 배신을 했는지 그의 삶을 통해서 조선 전기의 정치 구도까지 같이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은 참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최대한 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진행되는 걸 보고 스터디를 재개한 다음에 좋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태역제인들의 북한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